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외래종 마른 나무 흰개미 서울 강남 출현입니다. 곤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봐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창문 열고 잤더니 집에 수십 마리가 있더라면서 얼핏 보기에 날개에 달린 개미로 보이는 곤충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사진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생김새로 보아 마른 나무 흰개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.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흰개미로 있으면 안 되는 종이라며 혹시 글쓴이가 해외에 살고 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. 마른 나무 흰개미는 주로 나무를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널리 퍼질 경우 목재로 구성된 한국의 절이나 궁궐 등 주요 문화재들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글쓴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살고 있다며 일단 환경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환경부는 현장에 나가 검체를 채취하고 유입 경로를 확인한 뒤 지침대로 방제할 계획입니다. 누리꾼들은 국제 화물에 묻어오거나 밀반입 한 게 아닐까? 정체가 뭐든 초기에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다. 별명이 목조 문화재 킬러라는데 절대 번식 못하게 막아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